스케줄 끝나고 이제 다시 들어오신 거죠? 아, 네네. 네. 뭐가 있나? 다 먹었다. 우유도 없고. 아까 우유 다 썼어요. 우유 다 먹었어요. 예.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지? 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윤유선인데요. 윤유선입니다. 어?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뭐 배달 좀 시키고 싶어서요. 전화로 주문하는 거 저 처음 봐가지고. 보통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예 온라인 다 장을 보면은 일단 포장이 너무 커서 그 분리수거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좀 그렇고요. 아, 근데 제가 한 번은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그 주문을 했어요. 네.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내가 엄마가 오늘 계란 토스트 해줄게 했더니 아 좋대요. 네. 딱 봤더니 구운 계란이 왔어요. 백반석! 백반석이 왔대, 백반석. 잘못했네, 온라인 쪽에서. 그런 줄 알았죠. 네. 가지 네 개? 가지가 세 개 들었어요, 한 봉에. 아, 네 개 필요한데. 한 봉에 세 개 들었어요? 네. 아, 네 그. 네 개? 네네. 네 개 보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영양 부추. 달걀 열 개 하고, 우유 큰 거 저 맨날 시킨. 그리고 그릭 요거트 하나. 그다음에 연두부 하나 주시고요. 네. 청양고추 한 봉지, 홍고추 한 봉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 오늘 집에 있어? 물음표. 언니 오늘 집에 있어? 물음표. 먹을 거 해다 줄까?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맞아, 물음표. 최하정 선배님! 어릴 때 너무 같이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요새 또 가까이 살아서 더 자주 만나요. 같은 동네 사시는구나. 네네네. 네. 왔다. 와, 배달... 아, 딱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포장이 돼서 옵니다. 우유 잘 왔고, 가지도 왔고, 영양부추. 왜냐면 지금까지 재료 중에 제일 재료가 많아요. 가지! 와, 이거 뭐야? 이게 가지예요? 장어덮밥. 장어 아니야? 장어덮밥.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우와, 비주얼. 오, 가지로 저런 덮밥의 비주얼이 나온다. 이야. 가지가 또 소화에 그렇게 좋아요. 네, 좀 부드러우라고. 소스도 스미고. 네. 가지는 가지가지 영양이 다 있어서 가지래. 가지가지 영양이 다 있어서 가지래. 가지 이렇게 잘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칼집 내주면 저 사이사이에 소스가 다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겠다. 아. 네. 설탕 많이 넣으면 안 좋고 그러니까 해놓으면 너무 유용한 거. 설탕 대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고구마?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양파당은 너무 똑똑해. 양파당? 양파당 움직입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양파당? 아, 이거 완전 괜찮아요. 음식이 설탕 맛이 싫은데 양파당. 아, 설탕 대신 쓰는 거. 여섯 개 정도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금을 소금 한 숟가락 넣어서 소금이 또 단 맛을 땡겨주기 때문에 물 살짝 넣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계속 색깔이 약한 물에 까마잡잡할 때까지 졸여주는 거죠. 계속 졸여주는 거죠. 갈지 않고 졸이는 거. 아, 그럼 양파에 수분이 쫙 빠지면서 졸이면서. 얼굴 번들거리는 거 보이시죠? 촉촉한데요? 완전. 피부 좋아 보이는 거. 오래 촉촉해요. 해야 돼서. 네. 네. 아, 이제 가는구나. 그게 이제 갈색 색깔이 나오면 정말 달달해. 완전. 오! 오! 아,
정성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한번 해놔야 되는. 네. 근데 해놓으면 아주 간단한. 너무 좋아. 내가 이렇지. 약간 잼 같아요. 어, 맞아. 잼처럼 달아요. 이렇게 많이 해서 저장해서 드시는구나. 네네. 자, 새로운 당의 탄생입니다. 설탕 단맛은 왜 좀 너무 자극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식이 맛있게 해주는 단맛. 양파의 감칠맛이 있어서 요리했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푸념조미로, 야 이것도 만드십니다. 대단한 유선 씨입니다. 양파당은 체크했어요. 배웠어요, 양파당. 간장 맛술. 그러면 네, 별게 안 들어가.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네. 어, 너무 간단한데? 진짜 간단하다. 제가 약간 소스의 미니멀 라이프 같아. 와. 너무 맛있겠다. 그냥 뭐. 양파당이 큰 역할 하네요. 물을 넣고, 아! 수분으로 싹 익히는 거구나. 뚜껑을 좀 닫아서 찌듯이. 우와! 제대로 했네. 야, 양념 제대로 했네, 저. 아, 너무 맛있겠다.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유선아, 이건 가진데 장어 식감이야. 가진데 장어 식감이야. 어, 윤블리, 윤블리. 아, 오, 맛있겠다. 이거다, 이거다. 이제 이건 거의 됐고, 나는. 오, 양배추를 많이 사용하셨네. 빨리 소비해야 돼요, 양배추. 누가 또 갈아놨나? 오, 어, 또 토스트 하실라고 그러네. 그 가지만 하면 완전 비건 메뉴잖아요. 네. 근데 또 단백질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 그러니까 영양소를 다 지키는 거예요. 네. 아, 유선 씨가 스크램블만 하면 좀 밍밍할 수 있는데 양배추 넣고 하면 식감도 있고. 이거 도시락 만들어주는 거 양배추 스크램블. 어. 부추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아, 이제서 장어 넣고. 와. 이제서 장어 느낌이 났어. 와, 진짜 장어 도시락 같다. 또 날달걀. 날달걀 하나 딱 올라가서. 아. 야자 해. 아니, 진짜 장어 덮밥 같은 느낌이에요. 끓여서. 내 몸속에 다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잘. 수저가 여기 있어. 어, 맛비움 좀 해주세요. 어때요, 어때? 가지가 너무 촉촉하고요. 간장 소스가 일단 너무 맛있고요. 파당을 쓰셔서 단맛도 고급스럽고. 가지의 부드러운 식감이랑. 그렇지. 양배추가 살짝 씹히면서 식감도 너무 좋아요. 좋았어! 언니 갖다 주고. 어, 근데 뭐야? 어, 뭐야. 아, 네, 언니가 밑에 층에 살아가지고. 아, 진짜? 네. 아, 저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아. 언니, 집 앞에 놔뒀어. 맛있게 먹어. 참고로 이거 통화 아닙니다.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이거 되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주시면 챙김 받는 거 같고. 어, 왔다. 최승희. 맛 표현이 너무 궁금해. 가지덮밥인가 보다. 너무 맛있겠다. 어, 하나 먹고 찍은 것 같은데? 발주가 약간 고기 같아. 오, 맛있어. 단식 같은 음료? 맛있어.
최정치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지. 맞아요. 미식가잖아요. 싹싹. 네, 맞아요. 아이고. 썸네일까지. 야, 썸네일까지 보내주셨어. 아니, 두 분이 다 너무 귀엽다. 아이고. 산책 가자. 아이고, 저 귀여운 거 쓰시네. 이모티콘.